프랭크는 성공한 사업가 아버지를 둔 영특한 소년입니다. 그는 탁월한 센스와 말솜씨를 갖춘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걸 바탕으로 어린 나이부터 사기를 치기 시작하죠. 전학을 간 학교에서 애들이 시비를 걸어대자 프랭크는 생애 처음으로 사기를 칩니다. 얼마 후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고 그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자 프랭크는 집을 뛰쳐나가 혼자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방법이란 게 다름 아닌 위조 수표를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정밀한 위조품을 만들어내도 사람들은 어린애가 내미는 수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짜 수표를 쓸 수 있을까 연구하던 프랭크는 항공사 기장이 아름다운 승무원들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당시 비행기 조종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었고 모두들 그 제복을 입은 사람을 신뢰했죠. 똑똑한 프랭크는 단숨에 그 원리를 깨닫고 수표를 써먹기 위해 파일럿이 되기로 합니다. 그는 학생 기자로 위장해 항공사로 들어가 취재랍시고 여러 정보를 모으는데요. 이렇게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그는 태연하게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조종사 제복을 얻어내고 멀쩡하게 파일럿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시중에서 팔고 있는 비행기 피규어의 항공사 마크를 떼어내 위조한 수표에 붙이고 항공사에서 발급한 것처럼 만들어내는데요. 예전에는 그를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프랭크가 입은 제복과 항공사 마크를 보고 선뜻 수표를 받아줍니다. 이후 그는 화려한 말발로 진짜 비행기를 타더니 비행기 승무원, 은행 직원 등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온갖 여성들을 유혹하는데요. 그녀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교한 위조 수표를 만들어내는 프랭크. 그는 가짜 수표로 얻은 돈을 펑펑 써대며 호화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고 이 가짜 수표들 때문에 전국의 은행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FBI가 그 흔적을 쫓아오며 프랭크도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죠. 위기감을 느낀 프랭크는 파일럿 행세를 그만두고 이번엔 의사가 되기로 합니다.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낸 하버드 의대 수석 졸업장 덕분에 이번에도 간단하게 병원 의사로 채용되죠. 돈과 명예를 전부 얻고 떵떵거리며 살던 프랭크는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간호사와 눈이 맞아버렸고 이내 결혼을 약속합니다. 약혼을 하면서 프랭크는 그녀의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 변호사였고 프랭크는 또다시 압도적인 말발로 그들을 구워 삶아 버립니다. Well, to be quite honest, I'm thinking about getting back into law. A doctor and a lawyer. Well, I'd say that Brenda hit the jackpot. Where did you go to law school? Berkeley. Oh my gosh, isn't that where you went, Daddy? Maybe Frank could come work for you, Roger. You are always saying how hard it is to find assistant prosecutors. Was that snake Hollinsworth still teaching there when you went through Berkeley? Yes.
Grumpy old Hollingsworth, right? I tell you, meaner than ever. 이렇게 변호사 딸과 약혼한 그는 고작 2주 동안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버리고 장인어른이 마련해준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하죠. 비행기 파일럿부터 시작해 의사, 심지어 변호사로까지 변신에 성공한 프랭크. 이 변신의 귀재를 열심히 쫓는 FBI. 과연 이 둘의 숨막히는 심리전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이 영화 Catch Me If You Can은 믿기지 않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기극들은 전부 실존 인물 프랭크 에버그네일이 벌였던 일들이죠. 작중에서 프랭크는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과 인식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10대 소년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이 사기극들은 처음엔 유쾌하게만 보이지만 작품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데요. 그동안 프랭크가 뱉은 거짓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늘어나 나중엔 그의 발목을 붙잡는 걸 보면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한 사기꾼의 일화를 담은 영화 Catch Me If You Can. 가볍게 볼 수 있으면서도 가슴 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이 작품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It's over. I'm gonna stop now. But you then ask me to stop. Then ask me to stop. You can't stop.